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적벽강입니다. 채석강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적벽강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채석강입니다. 격포해수욕장을 가운데 두고 좌측에는 채석강, 우측에는 적벽강이 있습니다. 이 채석강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성된 지형이 오랜 침식 작용에 의해서 떡혀를 싸눈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책을 싸놓은 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유명하지요. 바닥도 오랜 세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름다운 바닥입니다. 이곳에까지 물이 올라왔다 또 썰물 때는 빠지고 밀물 때는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요. 격포해수욕장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채석강입니다. 이 채석강에서 약 10여 분을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적벽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지형 형태는 채석강과 큰 차이가 없는데,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해서 갈 수가 없었네요. 멀리 노란 유채꽃이 봉우리에 있는 용두봉의 밑에 둘레를 적벽강이라 합니다. 약 2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,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먼 길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적벽강도 해가 넘어가는 석양에 붉은 노을 받으면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합니다. 앞쪽으로는 바위가 드러나 바닥이 펼쳐지고 있고요.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